대한적십자사 신입 직원들의 기초 교육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보통 신입 사원들은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조직 이해? 실무 능력 향상 방안? 대한적십자사의 신규 직원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의 신규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무려 18박 19일의 연수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의 신입 직원들은 인도주의 정신을 체득한 적십자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 특별한 시간 다시 한번 함께 보실까요? 특별한 시간 첫 번째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신입 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의 사랑의 빵 나눔터에 방문하여 다함께 제빵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반죽부터 포장까지 모든 제빵 과정에 참여하여 맛있는 크림치즈 머핀과 단팥빵을 만들었습니다. 화학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빵이에요.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만든 빵은 춘천시 봉사원님들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에 소중히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시간, 바로 헌혈 캠페인인데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함께 춘천시 명동거리에서 헌혈 캠페인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명동거리 곳곳을 다니며 춘천시민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혈을 알렸습니다. 그날 정말 더웠는데요. 뜨거운 여름임에도 신입 직원들의 열정과 춘천 시민분들의 친절과 사랑으로 캠페인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웃음으로 받아주셨던 춘천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특별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상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도 받았습니다. 교육기간 중 일주일은 모든 신입직원들이 인명구조 요원이 될 수 있는 수상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적십자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교육을 통해 수상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고 또 실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신입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신입직원 교육마저도 너무나 적십자스러운 18박 19일간의 여정, 그 특별한 시간 어떠셨나요? 사랑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십자인의 새로운 첫걸음을 함께 응원해주세요.